집중력 장애의 원인을 찾아라 여섯 번째 편입니다. 오늘은 뇌력 저하의 네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예요. 공부할 의욕이 없어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집중력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우울증과 불안증이 지적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단순한 감정장애, 정서불안장애 아니에요. 현대과학의 연구 결과는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부족 현상으로 유발되는데 이 세로토닌의 대부분은 장내 세균층에 의해 분비됩니다. 결국 장내 세균층이 불안증이 뇌신경계의 불안증과 염증을 유발하면서 우울증을 발생시킨다는 가설이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울증이 있다면 장과 뇌축의 이상, 즉 장애 이상이 뇌기능 저하를 유발시키는 메커니즘 전반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결국 우울증은 뇌 잠재 능력을 떨어뜨려서 뇌력을 떨어뜨리고 집중력 저하, 암기력 저하, 인지 능력 저하가 동반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는 나옵니다. 최근에 고려대 안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팀은 우울증이 있으면 기억력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환자들 중 우울 증상을 동반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 양상을 보이면 또 집중력이 저하된 경우는요, 우울증 자체를 치료해야만 집중력이 개선되는 거예요. 우울증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안장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불안장애는 다음 6가지 중에 3가지 증세가 해당될 때 범불안장애라는 진단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6가지 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절부절 못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느낌을 갖는다. 두 번째, 쉽게 피로하다. 세 번째, 정신집중에 어려움을 또는 멍한 상태가 있다. 네 번째, 자극에 대한 과민성이 있다. 다섯 번째, 근육에 긴장감이 있다. 여섯 번째, 수면장애가 있다. 결국 불안장애는요, 집중력 저하와 수면장애를 동반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학업 저하시키는 경향이 아주 명백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불안장애를 치료해야만 집중력이 개선되는 겁니다. 시험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민감성이 높은 학생들은요, 항상 불안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실패가 반복된 경우에는 실패에서 오는 우울 증상이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경쟁적인 학업 환경에 있는 학생이나 수험생들 중에 상당수가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를 해서 집중력 저하 현상을 겪는 거예요. 우울 증상과 불안 증세는 집중력도 떨어뜨리지만 정서적인 열패감으로 인해서 학업에 대한 욕구 저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더 악성이래요. 즉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지면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악수단을 만드는 거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개선시키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때 집중력을 개선시키겠다고요, ADHD 약인 메틸페닐레이트 같은 약을 사용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잠깐의 집중력은 높아지겠지만 약 부작용으로 불안감이 더 증가해요. 수면장애도 더 악화되죠. 그 결과로 우울증도 강화되는 양상을 봅니다. 결국 뇌의 잠재력은 더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치료하겠다고 정신과의 우울증약을 사용하게 되면요, 약 부작용 자체가 집중력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즉 약 복용 이후에 집중력과 인지력 저하, 기억력 저하되는 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결국 우울증은 완화될 수 있지만 뇌의 잠재 능력은 또다시 손상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동반된 현상에서 집중력까지 다 개선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방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약을 이용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중력을 방해하는 음식을 찾아서 간단하게 식이조절을 시키고요, 장애 염증을 잡아내고 뇌의 혈류 개선을 시킨다면 한약을 이용해서 집중력은 금방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냐 하면은 이거를 한약으로 빠르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건 쉽지 않아요. 이는 비타민 미네랄 요법을 병행하여서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정신과 전문의인 호퍼 박사하고요, 노벨 화학상을 받은 미국의 라이언 스폴링 박사가 협력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이용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정신과 의사들은요, 부작용이 많은 정신과 약물을 선호하죠. 돈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비타민 요법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호퍼와 폴링 박사의 치료법은 자연요법으로 부작용 없이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를 치료하는데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약요법을 이용해서 집중력장애를 개선시키면서 영양제요법을 이용해서 불안과 우울을 개선시키는 것을 동시에 배합하면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집중력자를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는 동반치료가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